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 봉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구제역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었던 경남에서도 어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50여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축 5분의 1이 땅에 묻힌 겁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백신 접종 전국 확대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냈고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3천만 명의 이동이 예상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전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 김종우, 서정문 PD가 취재했습니다. 구제역이 휩쓸고 간 자리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축산농가 인근의 땅이 모두 가축들의 무덤으로 변해버렸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두 달여 만에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국토 전역으로 확산됐다. 총 250여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전체 돼지의 24%, 소의 4%가 땅에 묻혔다. 예, 여기서 참 그 소를 키우던 곳입니다. 예. 지난 33년간 한우를 키워온 조 씨도 이번 구제역으로 소 200여 마리를 땅에 묻었다. 못 안아놓고 주사 다 찔러가지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상 가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소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 공무원분들이 다 울었어요. 그걸 보고 저 일주일도 안 된 송아지가 죽을 때 지 어미가 찾아가서 그 어미를 젖은 물로 죽더라니까요. 사상 최악의 구제역 재앙. 매몰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얼굴을 흥연히 감탄표시고 피를 줄줄 흘리는 소가 안 죽으려고 도망치고 나를 죽이러 가고 이거 완전히 악마의 그 시험을 겪게 하려고. 참혹함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바로 안 죽더라고요. 저 세 번, 네 번 그냥 막 그렇게 맞고도 그냥 또 일어나서 그냥 걷고 가는 놈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구제역을 겪어보니까 어떠냐. 이건 뭐 저 내 인생이나 다른 없었는데 그걸 다 묻어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구제역이 휩쓸고 간 농가는 폐허로 변해버렸다. 국내 최대 양돈 밀집 지역인 경기 북부는 사육하던 돼지의 90%를 땅에 묻었다. 아, 소를 농장 안에다 묻으셨어요? 네, 저희는 요 근방에 땅이 없고 나중에 여기 저 동굴이라도 지금 쳐가지고 여기다 그냥 그런 저 키우려고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지.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높여 발령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20여일 만에 경기 북부로 확산됐다. 과평까지 번진 구제역은 이튿날 구제역 청정지역이던 강원도까지 확산됐다. 그리고 23일 명품 한우의 고장 횡성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횡성지역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마을 진입로는 모두 차단됐다. 취재진의 방문도 허락되지 않았다. 아, 예, 저희는 못 들어가는 상황인가요? 아유, 그럼요. 뭐 들어올 것 같으면 뭐 못 들어오시니까 그렇지. 농민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꺼렸다. 전부 다 쉽게 하면 좀 흉흉한 상태죠. 왜냐하면은 어느 한 집에서 만약에 걸리면은 전체가 다 뭐 500m 반경에 묻는다라니까는 저희 아홉 가구에서는 우사 축사 자체가 100m, 200m 안에 다 뭉쳐 있었거든요. 그럼 아예 나가지를 못하세요? 저희는 벌써 저 여기 행성 읍내 나가본 지도 벌써 20일이 넘었어요. 군청 뭐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유기적인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농민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긴급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 인근 양돈 농가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났다는 소식이었다. 구제역 양성이라고 왔어요. 보여주세요. 현재 시각 11시 57분에. 사하가리면 여기서 직선 거리로 한 3km 조금 안 되거든요. 네. 두 사람은 서둘러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인근 마을 축산 농민들에게 보내졌다.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난 농장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마을. 인싸인데 무서워요. 무서워. 무섭고요. 잠을 한 잠도 지금 못 잤습니다. 아유 뭐 밥도 못 먹고 뭐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가지고 맥이 뚝 떨어지더라니까. 우리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가슴이 철렁이라는 게 다리가 떨려가지고 걸을 못 다녔어요. 그 소리도. 그냥 용접기야 그지? 그냥 그지? 용접기 그전에 용접기 연결하고 이렇게 갔더라고. 남은 거 봤어. 붙여가지고. 면사무소 앞에는 그새 살처분 작업반이 꾸려졌다. 같이. 아 전기 충격기요? 아, 돼지 잡을 때 쓰는 거. 아니 450볼트가 나갔는데 이게. 450볼트 나갔다. 한 3000도 하는 거 봐도. 밤 꼬박 세셔야 꼬박 세하고 내일도 끝났지 말자요 지금. 아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니 이게 기계가 없어가지고. 돼지보다 저 소보다 돼지가 더 힘들어 이게. 왜요? 소는 곱게 붙들어놔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있는 걸 그냥 갖다 전기를 찌지니 돼지가 더 지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힘들지. 한우 농가에 이어 구제역 전파 속도가 빠른 돼지에서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횡성 축산 농민들의 불안감도 일파만파로 번지기 시작했다. 안동발 구제역은 경기 강원 충북을 초토화시키고 충청남도에 상륙했다. 1월 3일 충남 보령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됐다. 보령과 맞닿아 있는 홍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홍성군에서는 경계 지역 방역에 사활을 걸었다. 보면은 저기요 강처럼 이렇게 있죠. 돈 저쪽 건넌 보령이에요. 아, 그러니까 구제역 터진 보령이랑 바로 붙어 있네. 아, 가깝죠, 아주. 그러면 이제 그럼 계속 이제 그 경계선을 따라서 예, 예. 방역 살포를 계속 네 예, 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은 소, 돼지 사육 두수가 57만 마리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매몰 지역이 바로 저 앞에 보면은 여기 바로 흰눈 쌓인 제방. 네네. 예, 거기가 지금 매몰 지역이에요. 아, 거기가 흰눈 지역. 예, 하게 쌓인 쪽. 예, 거기가 매몰 지역이에요. 여기서 보면 얼마 돼요? 여기가 최전방이에요. 이쪽이. 아, 심상치 않죠 지금. 예를 들어서 누가 예?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소를 먹인다 그러면. 내 축사에서 구제역이 터졌다 그러면 옆 축사하는 사람들한테 욕먹지요. 저 어디 갔다 와서 에?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 돌아다니다 와서 구제역 걸려가지고 나까지 피해보느냐 그런 식 지금 될 거예요. 거의 구제역이 얼마나 확산 속도가 빠르냐 그러면요. 지금 하루에 지금 여기 물집이 혓바닥에 물집이 잡혔는데 하루만 지나면 이렇게 껍데기가 벗겨질 정도로 혓바닥이요? 예, 이 같은 혓바닥입니다. 3일째는 벌써 이렇게 혓바닥에서 이렇게 4일째 되면은 잇몸까지 이렇게 막 괴사가 되는 감기처럼 콜로코린 이런 질병이 아니라 직접 동물의 신체가 썩어 들어가는 괴사가 생기는 거죠. 특히 돼지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소의 3,000배나 된다고 한다. 바이러스 한 마리가 그런 캐리어가 되면은 하루에 내보내는 바이러스의 양이 1억 TCID예요. 걸린 돼지 한 마리가 소 천만 마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내보내거든요. 구제역 발생 두 달, 총 250여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돼지의 경우 안락사 약물이 부족해 생매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 현장은 심각했다. 생매장을 하기 때문에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들이 받는 충격은 더욱 컸다. 살처분은 돼지 2,000마리, 3,000마리를 몽둥이 손에 집어넣고 일을 하다 보면 그 괴성 소리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들죠. 이거는 진단으로서 할 짓은 아니더라고요.
보고 싶지 않고 대량으로다 그냥 뭐 옛날에 얘기할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5m 깊이의 구덩이에 비늘을 둘러 방수 처리를 하고 흙과 생석회를 채운 다음 가축의 사체를 묻는 것이 공식적인 살처분 과정. 그러나 살처분 현장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는 돼지의 입김이 보인다. 사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기도 했다. 죽이지도 않고 흙 속 땅구덩이에다 메모를 하면은 살아있는 돼지들이 그 비닐을 다 찢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동영상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살겠다고 돼지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비닐을 다 찢거든요. 그러면 그 오염되어 있던 침출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하로 다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3차의 환경 피해나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하는 거고. 지난 2일 인근에 계곡물을 끌어다 쓰는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핏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3일 전에 10여 미터 떨어진 야산에 돼지 3천 마리를 묻었다고 한다. 아, 핏물 나오니까 저기 매장 됐으니까 여기저기요. 그러니까 경기도 김포에서 돼지 살 처분이 있던 날 핏물이 배에 나오는 것이 염려된다는 제보가 있었다. 흙을 충분히 덮지 않아 매몰지 위로 핏물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제역 확산으로 살처분이 늘면서 침출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원주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돼지 1,500마리를 묻은 야산에서 가축의 피가 넘쳐 인근의 도로까지 흘러드는 일이 발생했다. 매몰지 인근의 상당수의 민가에서는 지하수를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식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가 지하수예요? 네네네. 지금 100m 높이 저 위에서 그냥 묻었으니까 이게 지하수로 해서 우리가 금방 이제 이 뭐 썩은 핏물 그 침수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지금 아주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보이지 않는 적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여온 지 벌써 두 달. 구제역이 휩쓸고 간 농가도 아직 구제역이 닥치지 않은 농가도 고통 속에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가축 수만 250여만 마리. 지금도 수천 마리의 가축이 묻히고 있다. 구제역 재앙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지금 이게 뭐 1조 원 이상의 가축 살처분 그 저희 손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1997년 대만은 41조 원, 2001년 영국은 21조 원입니다. 피해액이요. 이게 과연 올해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갈는지 아직 모릅니다. 충청도 저 끝에까지 내려간 게 이제 호남 지역까지 가면은 우리나라 전토입니다. 네. 근데 이걸 지금 무슨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건 뭐 완전히 참 정말 축산이 대단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구제역 발생 지역은 8개 시도, 63개 시군, 137곳입니다. 4,700여 농가에 250여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습니다. 11월 29일 안동 와룡면의 한 양돈단지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12월 14일 경기도 양주를 시작으로 경기 북부 전역으로 번졌고 이어 한 달 사이에 강원도, 충북, 충남 지역으로 구제역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그 후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아서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어제 경남 김해에서 구제역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전라도, 제주도까지 다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구제역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확산될지, 그 피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서정문 PD, 우리나라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잡기가 힘든 겁니까? 예. 이번 구제역 최초 양성 판정은 지난해 11월 29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호소한 건 그보다 6일 전인 23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뒤늦게 구제역 최초 의심 신고는 23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방역대책이 전무했던 그 6일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안동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며 축산농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번진 안동발 구제역. 안동시는 여전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구제역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번 구제역으로 안동의 축산농가는 초토화됐다. 안동 지역 한우의 3분의 1과 돼지의 95%가 이번 구제역으로 매몰됐다. 와룡면 한 양돈단지 내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하지만 최초의 의심 신고는 이보다 엿새 전인 11월 23일에 있었다고 한다. 23일 아침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돼지가 6마리가 있고 그 전날 한 마리 안 먹던 거를 포함해가지고 6마리 쪼록게 안 먹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상하다 싶어갖고 이제 육안으로 이제 관찰하기를 보니까 이제 발곱 있는데 발톱하고 발등 그 사이 있잖아요. 경계 부분 고개가 딱 골문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보여가지고 아 이상하다 하면서. 당시 돼지의 상태를 찍은 사진이다. 돼지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 후 구제역을 의심했다고 한다. 양씨 내외는 즉시 안동시에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고 한다. 시로부터 연락을 받은 가축위생시험소 직원들이 나왔고 상태가 심한 네 마리를 골라 간이 키트로 구제역 검사를 했다. 결과는 음성이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돼지들이 폐사하기 시작했다. 밤새 새끼 돼지 35마리가 폐사했다. 이틀에 걸쳐 총 400여 마리에 달하는 돼지가 폐사했다. 돼지를 꺼낸다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순간에 계속 죽더라고. 거기 한 5분 간격으로 막 돼지가 죽는 것 같아요. 이틀 뒤인 26일에는 같은 양돈단지 내 이웃 두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돼지와 폐사 돼지들이 발견됐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나왔지만 결과는 이번에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한다. 한날 제가 오후에 뵙으니까 그 중에 세 마리를 끌고 나왔어요. 예. 나와가지고 발에서 피 흘리는 예. 예. 발에서 피를 흘리는 데는 어떤 거는 어떤 생각에서 구제 뺏기 있거든요. 예예. 감정으로 진정으로 진단할 수 있는 병이 없어요. 가축 위생 시험소의 결과를 믿지 못한 농장주는 직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를 했다. 검역원의 정밀 검사 결과 29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23일 최초로 의심 신고를 한 양씨 농가의 돼지들도 결국 구제역에 걸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가 그렇죠. 그 이왕 체열했는 거 체열을 내게 내 말을 했잖아요. 지금 했으니까 그걸 위로 중앙이나 무위 쪽으로 올려 보내갖고 다시 해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해갖고는 여기서 하면은 굳이 거리 안 올리 보내도 된다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음성으로 나. 최초로 구제역 검사를 한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왜 구제역 음성 판정을 내린 것일까? 일단은 그 결과가 이제 키트 결과는 항체관이 진화 키트 결과가 음성이었어요. 저희들은 별도로 그렇게 돼지에는 의심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정상도 없었기 때문에 다만 발굽에 염증이 있었던 부분은 그거는 저희들이 봤었고요. 그래서 코에 수포가 있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구제역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전국에 47개가 있지만 항원 키트와 항체 키트를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 곳뿐이다. 항체 키트는 구제역 감염 후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는 감염 여부를 알 수 없지만 항원 키트는 항체가 생기기 전에도 구제역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간이 진단 키트는 항체를 검출하는 그런 키트이기 때문에 이 항체가 생기려면 감염돼서 보통 10일 내지 15일 정도를 지나야 항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그럼 한 약 감염 초기부터 2주 정도는 계속 바이러스를 배출하면서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 그 간이 진단 키트로 검사가 안 될 수가 있죠. 검출해서 사실은 그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시기가 가장 그 전파력이 높은 시기거든요. 김 씨의 구제역 의심 신고가 양성으로 밝혀진 29일, 양 씨의 농가도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최초로 신고한 23일부터 구제역에 걸려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결국 23일부터 28일까지의 엿새 동안의 공백이 안동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된 원인이라고 현지 농민들은 입을 모았다. 계속 그 짝짓만 돌아댕겨요. 방귀를 안 했잖아요. 음성이라고 내리니까. 그러면서 6일, 7일이 지난 29일, 30일 재차 우에서 양성 판정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6일 동안 그 많은 돼지의 사료차가 얼마나 드나들었으며 분뇨차가 얼마나 드나들었겠습니까? 나쁘죠. PD수첩은 양 씨가 최초로 구제역 의심 신고를 했던 23일부터 28일까지 엿새 동안 구제역 발생 농장을 드나들었던 축산 관련 업자의 현황을 파악한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그동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당 농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엿새 동안 방역 대책은 전무했다고 한다. 기름 자체가 농장 안으로 취임할 때만 보통 입고 거의 웬만하면 바깥에 있으신 분들은 빈대장화 정도 신으시면 잘 신는 겁니다. 그 뭐 사료차 기사들이 뭐 언제 방역복 그 갈아입고 뭐 소독 개인 소독하고 뭐 농장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같은 기간 이 양돈단지에서는 돼지 출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24일에도 출하를 중위 군위하고 원주하고 했어요. 군위에 80개고 원주에 80개 그렇게 출하를 했어요. 우리도 버리고. 24일 구제역 발생 농장에 돼지를 실은 가축 출하 차량은 강원도 원주의 한 도축장으로 이동했다. 엿새 동안 원주의 이 도축장에는 강원 지역을 포함해 경기, 충북 등 전국 각지의 돼지 출하 차량들이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의 분뇨 처리 시설 업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구제역 발생 농장을 드나들었다. 17일 축분 처리 설비 테스트를 위해서 해당 양돈 농가에서 축분을 가져왔고 26일 테스트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다시 한번 농가를 방문했다고 한다. 이제 26일 날까지는 뭐 구제역이나 이런 게 예의가 없었으니까 그때까지도 이제 샘플 가져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아무런 방역 조치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뭐 전혀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6일 날 드리고 와서 이제 한 3, 4일 있다가 이제 그게 터지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바로 돼서 그냥 우리 공장 소독을 우리가 그 의무대로 다 소독을 했어요. 의무대로 소독 역사도 구제역 발생했다니까 우리가 그걸 만졌으니까. 그래서 기계에서부터 싹 소독을 하고 이제 며칠 동안 했습니다. 며칠 동안 하고선 검역소에서 나온 거는 12월 16일 날 나왔다 들었네요. 한참 됐네요. 예. 그렇게 터지고선 거의 한 달 있다 나온 거죠. 최초의 의심 신고가 있었던 23일부터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29일 사이에 양돈 단지를 드나들었던 사람과 차량은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로 이동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구제역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에서 분리된 것하고 이제 파주 연천 지역에서 분리된 것하고 염기 서열 자체는 뭐 5개 정도 차이가 나왔지만은 그건 다 99% 이상 동일한 바이러스입니다. 12월 16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구제역 발생국 베트남을 다녀온 농장주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발언 이후 11월 초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축산업자 3명은 구제역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집중 포화를 맞았다. 그 3명 중에 한 명을 만났다. 구덩이 파가지고 돼지와 같이 묻어야 된다든가 말로 표현 뭐 할 만큼 엄청 공격을 받았다고 봐야지. 그 장관님 말씀 한마디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추정된다 그랬지만은 저희들은 확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 말 한마디가 그 억울하죠. 그러니까 안동 지역 한우의 3분의 1이 구제역 양성 판정으로 혹은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 인근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살처분됐지만 권 씨의 농장의 소들은 여전히 건재했다.
역학조사기 안에서요 12월 1일인가 1일인가 저희 농장에 방문하셨어요. 가축 방역 경북 가축 방역본부의 상무국장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 쭉 다 둘러보시고 아무 이상 없다고 가셨거든요. 그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상이 없고요. 구제역 발생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권 씨 농가에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로 몇 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네. 이것이 어느 정도 상재되어 있는 상태로 됐다고도 또 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는 대책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오직 뭐 베트남 여행객 아니면 뭐 사료나 약품 내지는 오물수거나 차량의 뭐 문제 이런 식의 어떤 접근으로 계속 이 사안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그 다양한 대비책이나 어떤 문제 해결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초동 방역의 실패로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됐군요. 네, 네 서정문 PD. 오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초동 방역 실패의 원인을 간이 진단 키트 때문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렇다면 애초에 각 지자체에서 간이 진단 키트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항원 키트를 사용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항원 키트는 잘못 따를 경우에는 오히려 구제역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연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섣불리 항원 키트를 보급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이야기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구제역 전문기관과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네, 김종훈 PD, 네. 이번 구제역으로 피해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살처분 보상금과 예방백신 접종 등 정부가 지출해야 할 비용만 2조 원대입니다. 육류 도매업이나 가공업, 관광산업 등에서의 2차 피해액, 기반이 무너진 축산업이 제자리를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 대량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오염 해결 비용까지 합치면 잠정적인 피해액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까지 피해를 키운 건 초동방역 실패와 더불어 전시를 방불케 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임에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한 방역 대책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8개 시도 63개 시군 137군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해당 지자체는 구제역 방역 대책본부로 모든 체제를 전환했다. 구제역 진화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총동원되면서 행정은 거의 마비됐다. 부서를 막론하고 공무원들은 살처분과 방역 초속 근무 등 방역 활동 전반에 투입됐다. 구제역 사태에 동원된 방역 인력만 약 2만 4천여 명. 전문 인력 부족으로 방역 활동은 대부분 행정 공무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영하 10도의 혹한 날씨에 사나흘에 한 번은 밤샘 초소 근무를 서야 했고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가 누적돼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했다. 그때 거기 이제 하면 이제 안면 마비로 왔는 거지. 안면 마비로. 부분 소독기 약이 다 분사가 되어 나오면서 얼굴에 다 맞았다네 정면으로. 아, 그 수동탄을요? 그렇죠, 여기서. 아직 완쾌하지는 않았지만 김 씨는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방역활동을 하다가 숨진 공무원만 5명, 경북에서만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4일, 경북 문경시 소속의 공무원 장 씨가 방역활동 후 뇌출혈로 쓰러졌다.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장 씨는 의식불명 상태다.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부터 장 씨가 속한 문경시도 구제역 방역활동에 돌입했다. 장 씨는 지난 12월에 총 7차례 밤샘 초소 근무를 했고 올 들어서는 나흘에 한 번씩 밤샘 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말고도 또 뭐 몇몇 분 되게 시대에서 똑같아요. 이제 뭐 솔직히 형은 건강했죠. 건강한 사람이 그래 갑자기 이래 되니까 참 당황스럽고 하지만 또 얘기 들어볼게. 참 고생을 많이 했어 이번에. 진짜 구제역이 뭔지 아유 뭐 쓰러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 쓰러지고 나니까 엄청 놀라워. 동료가 쓰러졌지만 언제 또 내가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랬습니다. 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방역초소 근무와 함께 공무원들은 살처분 작업에도 동원됐다. 살처분 작업에 투입됐던 공무원들 가운데 열의 아홉은 살처분 경험이 전무했다. 난생 처음 접한 현장에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컸다. 한 일주일 동안은 뭐 술 먹지 않는 상 공황 상태라고 죄를 좀 너무 많이 짓는구나는 자책감이 제일 컸고요. 못하지 하는구나. 살처분 작업은 대부분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방역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공무원들은 피곤해 보였다. 어떤 일 하셨어요? 그들은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다. 전체 13만 8천여 마리의 가축 가운데 98%에 달하는 가축을 땅에 묻은 파주. 안에 바쁜 게 아니라 정신이 없죠. 이게 아, 난 이게 이래다가 이렇게 애는 쓰는데 네. 너무 사적을 많이 당하니까 네. 이게 이제 면목도 없죠. 동민들 보기도 면목도 없고 상담을 받았어요. 파주시에는 현재 3천여 마리의 가축만 남아 있다. 구제역 발생 한 달 만의 일이었다. 파주시에서는 구제역 발생 직후부터 군 동원을 요청해 왔다. 축산 농가들의 밀집도가 높아 구제역이 급격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특히 살처분에 투입할 인력 확보가 절실했지만 초기에 군 동원은 불가능했다고 한다. 구사이 그렇죠. 이게 이제 아니 저희가 공문을 네 번쯤을 했죠. 그 살처분 그거를요. 아니 인접 부대. 그래 일사단에 사단에. 그런데 사단에서는 국방부 매뉴얼이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 매뉴얼 내려온 게 지난 15일 날 내려왔다고 들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니까 이게 이제는 군부대가 나서야 될 때 아니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4일 전, 5일 전부터 지난주 토요일부터 예. 살처분된 이제 동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군부대에서. 아, 그게 진작에 이루어졌으면 아마도 인력 운영이나 그런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걸로 보는데. 동원 인력이 극심하게 부족하다 보니 구제역 확진 이후에도 즉각적인 살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고향 파주 지역을 가만히 이거 생각을 해봤을 때는 4일에서 10일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 후에는 살처분이 되었어요. 양성농가 한 명 나고요. 그렇죠. 아. 12월 21일 날 저녁에 양성 확진이 그 판정이 났다고 확인을 했어요. 나중에. 그런데 그 여기 정작 이제 그 방 저 초소가 설치되고 통제가 되고 한 거는 23일부터 23일 오후부터죠. 그러니까 4일 동안 여기가 공황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동에 발생했을 때 여기를 그 사후처리까지 다 해놓고 여기 완전히 이렇게 통제해서 방역하고 이렇게 뭐 소독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여기 농가들이 다 매몰 살처분을 안 해도 됐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난 15일부터는 군의 살처분 작업 지원이 시작됐지만 이미 파주시는 시내 98%의 가축을 땅에 묻은 뒤였다. 군은 주로 사후 처리에 동원됐다. 도와드렸다는데 우리는 뭐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작업하는 거는 그걸 군부대 도움 받기는 뭐 하거든요. 뭐 몇 명씩 10명씩 정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대신 사후 처리 쪽으로 이제 인력을 돌리고 있죠. 지금은 뭐 다 끝난 다음에 크게 우리는 뭐 별로 이제 도움인데 사후 처리는 도움이 많이 되고입니다. 구제역 발생 직후부터 여야 의원들은 살처분 작업에 군 동원을 요청했다. 그 살처분에 필요한 그 요원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생전 처음 그 살처분이라는 것을 하는 그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군인들이 할 수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4시 반에 국방장관을 제가 만나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의 수장은 지난 12월 4일에 새로 임명된 김관진 장관. 김 장관은 군의 살처분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군인들이 혹시 뭐
도와주는 방법은 없겠냐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어제 저희들이 국방부 장관과 당정이 협의를 할 때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군인들께서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군대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의 이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1월 6일 구제역이 충남까지 확산되고 살처분 두수가 100만 마리에 이른 시점,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 관련 긴급 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게 연중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웃 나라 뭐 그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중국, 베트남 같은 데는 뭐 거의 그냥 그 매년 연중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이니까 여기에 대한 그 기본 근본적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면에서. 1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이 발생한 횡성을 방문해 방역 활동에 참여하는 군과 공무원을 격려했다. 야, 전체 지대가 소독하게 해줘. 예, 예. 소독이 완전히 되게 해서. 이미 살처분 도수 200만 마리에 육박하던 시점이었다. 300만도 매몰 처분이 눈앞에 이제 현실화되는데, 아직도 제가 보기엔 대통령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못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생각으로는 상황이 이 정도 왔으면 대통령이 매일 아침에 관계장관 회의를 하든지, 이거는 연평도 사태에 못지않은 사태라고 보거든요. 방역이라고 하는 건 지금 끝을 알 수 없게 확산돼가고 있고, 지금은 가축이 위협이 돼 있지만 이것이 2차, 3차 피해가 국민 건강에 어떻게까지 올지 아직 예측할 수 없는데, 이런 미중류의 사태를 당해서 대통령이 다른 사태에 대처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이 지금 이 구제역 문제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방 이후 첫 구제역이 발생했던 10년 전의 상황을 기억하는 김성훈 전 장관을 만났다. 막아야겠는데 현재 거기 공격자나 순경 인력으로는 못 막겠다. 그래서 새벽 2시에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전화했죠. 도와달라. 군이 도와주지 못하면 이걸 출입 통제를 못하겠다. 그래서 통사정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새벽 2시쯤 됐을 건데 군이 4시경에 동원됐어. 당시 군은 24개 이동 통제 초소를 지키며 12시간 내에 구제역 발생 지역의 살처분 작업을 완료했다. 2000년 경기도 파주의 구제역은 20여일 만에 종식됐다. 살처분 가축 수는 2,200여 마리. 구제역처럼 시간을 다투는 전염병일 경우 군의 도움은 결정적이라고 한다. 발생하자마자 바로 관련 지역 500m 내에 그 살처분 매몰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람, 뭐 각종 뭐 사료 물질, 분뇨 이거 통해서 다 나가거든요. 다 통제해야죠. 바람을 통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처럼 살처분 매몰해야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현재나 그때나 무슨 인력이 있고 장비가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그 군의 도움이 아주 절대적이죠. 인력 확보는 빠른 대처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방역에서 가장 중요하다. 현장에서 방역 활동을 지켜본 농민들은 인력 부족으로 방역 자체에도 많은 허점이 생기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자문가 가서 일하고 살처분 이제 그냥 바로 나갔고, 그럼 제가 또 눈으로 본 것도 그 중장비들 포크레인이나 덤프차 같은 것들이 그냥 마음대로 도로 주행하고 통행하고 작업하고 또 다른 일을 가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진짜. 최전방인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사람의 경우 최소 닷새 동안은 격리 생활을 하는 것이 지침이다. 사용된 장비도 지역 간 이동이 통제돼야 한다. 14만 마리가 넘도록 묻는 동안에 거의 3번 이상은 직원들이 살처분을 나갔었거든요. 5일 쉰다는 것은 그럼 현실적으로 좀... 아, 불가능하죠. 초소 근무도 해야죠. 일상 업무도 해야죠. 그다음에 살처분 동원 해야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살처분 작업에는 민간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용역 근로자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통제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혹시 뭐 나와서 격리 같은 것도 돼요? 격리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격리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생활을 해야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굴삭기 등의 중장비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방역의 기본.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마리씩 살처분을 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이는 불가능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그날 매몰 작업을 했는데 그 다음날 서울하고 인천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방역이 뚫린 게 아니라 방역이 아예 개색이 없는 거죠. 그게. 명목상으로는 뭐 방역 도로에 방역식을 해가지고 차량 소독하니 뭐하니 하면 뭐래요. 내 실상 현장에 투입돼서 매몰 작업에 투입된 인원들이나 장비들이 자유롭게 아무 지역을 자돌아다니. 취재 도중에도 국도를 이용해 바삐 어딘가로 이동하는 굴삭기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통제와 방역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었다. 육군은 지난해 11월 말 부재역이 발생한 이후부터 10만 2천여 명의 인원과 천여 대의 장비 등 최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부재역 등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축산농민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소독과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관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했을 때 벌금을 물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축산농가들은 농가 스스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검역과 축산농가의 방역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섭섭함을 드러냈다. 아, 다 범법자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일반 국민들이 서로 왕래하고 그러는 게 1,600만이 넘었대는데 그럼 공항이나 항만 붙어도 그런 검역이라든가 소독 이런 부분을 확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을 먼저 스스로 한번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난 다음에 축산농가들한테 좀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라고 설득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또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구제역이든 다른 질병이 발생 안 한다고 봅니다. 농민은 농민으로서 또 정부는 정부로서 또 정부는 그렇잖아요. 농민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가축 법정 전염병에 대한 관리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정부는 정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냐고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요. 지금 이 시점을 우리가 대처한다 할 때 이 정부의 그 진정한 문제점, 다시 말해서 초동 대체 실패하고 또 이 그 후에 끊임없는 살처분을 계속해온 점에 대해서 이 반성이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딴 거보다는 일단 그거를 짚어야 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네, 김종훈 PD. 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2010년에만 구제역이 3번 발생했을 정도로 구제역이 발생할 위험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축산 규모도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방역에 대한 개념은 10년 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이 아닌 방역청을 세워 방역에 관한 전문성을 키우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물론 축산농가 스스로 방역의식을 높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네, 김종욱, 서정문 PD 수고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구제역에 있어서는 모범 국가였습니다. 이웃 일본에서 배워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속수무책으로 확산된 것은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연연해 초동 대응에 실패한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전국 가축의 20%를 두 달 사이에 잃었습니다. 자식처럼 키우던 가축을 잃은 농민들의 쓰라린 마음을 정부가 나서서 헤아리고 쓰다듬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할 일을 농민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이제라도 외양간을 튼튼히 고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